일단은 미혼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. 넌 사고쳐서 그렇게 된 거다. 혹은 인터넷 기사만 봐도 그래요. 댓글 보면 니네가 사고친 거니까 니네 아이 낳았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. 꼭 나쁜 시선이 되게 많더라고요. 안 좋게 보고 연락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. 또 솔직히 가까운 친척들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. 제일 현실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크죠. 아이가 어려서 일단 돈을 벌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일단 아이는 키워놓고 해야 되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다 보면 진짜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. 일단 아이 뭐 기저귀, 물티슈 그런 거 등등 다 사고 나면 매번 거의 적자 수준이에요. 그래서 부모님한테 손벌리게 되기도 하고, 그래서 일단 간단한 뭐 아르바이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집에서 할수 있는 건 너무 제약이 많고, 그러니까 미혼모라는 그런 편견을 갖기보다는 일단 한 아이의 엄마고 한 아이를 양육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캠페인하는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조금씩 인식 개선이 돼서 이 캠페인이 쭉 지속됐으면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8년 차 홍다원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8년이 됐는데,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. 제가 지금 인공수정 5번에 시험관시술 2번을 했는데, 병원에서 딱히 원인 없이 아기가 안 생긴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, 이러다가 영영 아기를 못 갖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암담하고 두렵고 무서웠어요. 세 번이 되더라고요, 시험관 시술이. 그것도 그냥 50%요. 제가 겪어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적게는 350에서 많게는 500 가까이 들거든요. 한 번만에 성공할 수 있는 보장도 없고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열 번도 받아야 하는데, 딱세 번이 아니라 뭐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좀 길게 보장이 되고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요. 이게 보다 더 활성화돼서 정말 많은 산모들이나 난임모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정말 따뜻한 온정을 바라고요. 정말 이게 쭉 오랫동안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8년 차 38살이고요. 이혜은입니다. 내가 여자로서, 아내로서 도리도 못하고, 정말 남편 보고도 너무 미안하고, 아기띠맨 엄마들만 보면 너무 부러워 눈물 나고, 박스에 갇힌 기분? 그런 기분. 각종 검사하면 뭐며 이런 거다 해도 안 되고, 심지어는 자궁경까지도 했는데도 안 되고, 전 정말 시험관 하면 될줄 알았어요. 한 방? 아니야. 그래, 두 방엔 될줄 알았어요. 노력하면 진짜 될줄 알았어요. 근데 안 돼요. 못 모아요. 병원비다 뭐다 뭐못 모아요. 근데도 계속 그게 포기가 안 돼요.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시긴 하지만, 근데 시도해 보니까 이거는 무슨 주사약 밖에는 안 돼요. 한정돼 있잖아요, 세 번밖에. 언제 될지 몰라요. 의료보험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희망이죠. 좀더 이런 걸로 인해서 홍보 활동이 돼서 정부도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주고 했으면 좋겠어요. 전화 한 번이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렵고 슬픈 가정에 희망이 될수 있으니까 많이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캠페인으로 인해서 홍보 활동이 너무 잘 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산은 대한민국의 행복입니다. 출산 공감 대인 캠페인 화이팅! 화이팅!